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레바논 남부 주민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해안도시 티레에 2만 2천 명의 피난민이 몰린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팔전쟁 초기부터 교전을 벌였는데요. 점점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인구가 2년간 연속 감소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가 9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봤는데요. 중국의 경제 상황과 이로 인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총통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도 GDP가 23.3% 감소하는 등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진단했습니다. 2022년 3.0%, 지난해 2.6%보다 둔화된 것인데요. 선진국은 1.5%에서 1.2%로, 개도국은 10년간의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3.9%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0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45조 1000억 원 증가했는데요. 기타 대출은 35조 원 줄었습니다. 업권별로는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 37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